오세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자기가 떡 그냥 해먹고 입 싹 닫고 이제 오세훈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직을 또 걸겠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 행정을 하려고 시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시 이권을 잡으려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응? MB랑 비슷한데요? 네, MB가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권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오세훈이는 완전히 MB 퀴즈야. 예. 다만 그 MB는 국가를 상대로 해먹은 거고 예. 오세훈이는 시를 상대로 해먹는 캠파가 좀 작긴 작네. 맞아요. 이건 서울시라. 소매상이고 예. MB는 재벌이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대표님이 오실 때 재보선 4월 7일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울 부산 선거 막 다들 막 힘들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본격적으로 질문 좀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뭐 이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내년 대선까지 그냥 아스팔트 길을 그냥 달리면 되는데 네. 이 이번 보궐선거 때문에 이제 자갈길로 들어서느냐 네. 포장길로 이제 가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어요. 네, 네. 그런데다가 이제 LH 그 토지 분양권까지 이렇게 네. 생기는 바람에 네.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네, 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생긴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생긴 건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네. 이 사건 있었던 걸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네. 그런 불법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환수하는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네. 그 벌어간 건 당연히 환수하지만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징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징벌적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네. 실제로가 크게 보면 조금씩 변해 왔거든요. 네. 네. 제가 서울시에 가보니까 95년도에 민선 서울시장 선거 처음 조선시장이 당선돼가지고 이제 정무부 시장으로 갔는데 아, 가보니까 91년도에 수서 사건이 터졌어요. 아. 옛날 얘기입니다만 한 20년 넘은 얘기인데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91년도니까 네네. 지금 수서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일대를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오. 옛날 함보라고 있었어요. 함보로 정태수라는 분이 하는 예. 그 사람이 막 공무원들 뭐 여기저기 뇌물을 잔뜩 매겨가지고 그거를 풀려고 이제 하고 막 추진을 했는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거를 푸는 순간 큰 사단이 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의 국장 과장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근데 고건시장이 시장을 할 때인데 고건시장도 반대를 하고 예. 다 반대해서 서울시는. 근데 노태우 대통령 쪽에서 막 찍어 눌러가지고 아, 풀으라고 예. 끝까지 안 풀으니까 시장을 교체를 해버렸어요. 예. 박세직이라는 군인 출신으로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 교체를 해가지고 네. 박세직이 와서 결재하려고 또 기한을 하라고 하니까 예. 두 사람이 끝까지 거부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서류를 제가 봤는데 그 제가 95년도 가니까 4년 전 일이니까 막 그 얘기가 신화적인처럼 얘기돼 있는데 네. 이 두 사람 결재 거부한 사람 오라고 그래야죠. 하나는 국장이고 하나는 과장이었는데 네네. 경위를 내가 들어보고 서류 가져와 보라니까 가져왔는데 시장하고 부시장 란에만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도 그걸 찍어가지고 그게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국회의원 다섯 명이 구속되고 고건시장이 교체가 되고 네네.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가 되고 국장인가 실장은 구속되고 막 큰 사건입니다.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검찰이 막 두리뭉실하게 수사하고 말았어요. 참 역사가 깊군요. 예,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끝나고 정태수는 감옥에 갔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뭐 집행유예로 나와버리고. 근데 나중에 노태우 전두환 그 내라는 못죄로 재판받을 때 네. 정태수가 노태우한테 돈을 잔뜩 갖다 줬더구만요. 그게 나왔어요. 정경유착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수사권은 그 맞으면 산업공사 사람들이 그 신도시에 있는 땅 이렇게 사들인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과 그 핵심 청와대 핵심 권력 세력이 그 그린벨트 큰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네. 그렇죠. 수서 거의 요지 아닙니까? 거기를 그냥 어거지로 풀어가지고 특혜를 주는 네. 그런 그 비리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시립 때 복마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크, 사이즈가 다르네요, 진짜. 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차원이 다른 거죠. 예. 300억을 갖고. 이거는 그 당시 소매상인데 그 이거는 거상도 아니고 재벌들이 온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던 여기인데 그래서 그 후에 민선 시장이 생기면서 네. 그런 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순 시장, 고건 시장이 나중에 98년도에 다시 민선 시장이 됐죠. 그래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바닥에 가면은 네. 또 지역에 가면은 그런 이런 그 잘못된 관행들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은 이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재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오래 가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뿌리가 없어지지. 네. 정권이 자꾸 바뀌면은 오세훈이 보세요. 그러니까 조순 고건 할 적에는 그런 비리가 없었는데 예. 오세훈이가 시장이 되니까 예. 자기 처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돈을 받았잖아요. 예. 보상금 36억을. 36억을. 예. 그린벨트 때는 그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건폐율이라고 그러죠. 예. 건폐율이 20%. 대지 면적의 2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 예. 예. 전체 100평 중에서 20평만 네네네. 집을 짓거나 뭘 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어주면은 바로 60%로 올라가요. 세 배가 커지니까. 세 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세 배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건폐율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용역률까지 더 줘버리면은. 그렇죠. 그럼 그게 뭐 다섯 배, 열 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특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먹은 거예요. 셀프. 남한테 해준 것도 아니고. 예. 자영업자. 근데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거짓말을.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말을. 그건 설명을 해줘야 돼. 네. 그린벨트라는 건 박정희 때 묶었잖아요. 네.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는데 그동안에 이제 자꾸 오래 가다 보니까 훼손된 것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4년인가 5년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해줍니다. 네. 마지막, 어차피 남은 거 없는 데를 현실화 시켜준다라든가. 네. 불가피하게 공공시설을 질 적에는 고기만 또 허가해준다는 걸 해마다 해주는 게 아니고, 건건히 해주는 게 아니고, 예. 4, 5년 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조정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오세훈이 때 그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가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이 너무 훼손될 것 같으면 안 해주거든요. 네. 아니면 딴 데로 하라고 권유를 해주거나. 예. 근데 오세훈이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거를 환경성 부적격으로 해서 기각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안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그 옆에 오세훈이가 풀어먹은 땅 옆에 이명박이 땅이 있거든요. 아, 국순이라는 내곡동, 세곡동. 거기가 내곡동, 세곡동 옆에. 예, 예. 거기에 이상득의 땅도 있고 예. 어허, 이명박이 그 조카 땅도 있고. 어허, 오늘 비밀 대방출이네요. 이거 예. 듣고 있나? 예. 그거를 풀어먹으려고 규정을 바꿨어요. 예. 이름을 그 임대주택 단지 개발 그런 유사 명칭에서 예. 보금자리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 그게 보금자리 예, 규정을 바꿔도 아. 같은 내용인데 승무원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이걸 해준 거예요. 예. 그 맞아 풀게끔 해제를 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6억인가를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고 그게 무슨 그 국장 결재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국장이 어떻게. 그린벨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시가 건의해서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서울시 시장이 건의하는 겁니다. 기관장이. 아. 그러니까 서울시 국장이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일단 허가를 맡아오면은.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국장한테 네가 이제 이걸 시행을 해라. 행정적으로 처리만. 그런 거지. 국장이 국토교통부가서 허가를 맡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그냥 절차도 안 맞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조례, 시장이 시행령을 못 만들잖아요. 네. 시행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시장은 그 조례를 가지고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걸 푸는 과정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마치 그게 국장이 이걸 풀어온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했다는 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95년대 민선 처음 자치할 때 네. 그때 박찬종이가 왜 떨어졌느냐면은요. 네. 이
유신 찬양하는 글을 썼다고 어디 부산에 있는 신문에 실려 있었거든요. 예. 그걸 갖고 우리가 문제를 삼았더니 아. 그건 내가 쓴 게 아니고 신문사에서 임의로 내 이름을 그냥 갖다 쓴 거다. 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예. 그러더니 부산 어느 대학교에 있는 사서가 유신 찬양하는 좌담원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단 텔레비전에 가지고 토론할 때 예, 예. 이게 사진도 있지 않냐 예. 보여주니까 야, 거짓말이 녹화를 하다가 녹화 중단 하고 선언을 했어요. 오. 그래서 방송 사고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고 막 그 뉴스가 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사과하고 방송을 했는데 예. 이미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앞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막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선시장이 많이 뒤지고 있었는데 방송 사고가 나면서 역전이 된 거예요. 한 선거 마지막 열흘 남겨놓고 아, 그랬던 그래가지고 조선시장이 당선돼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정무부 시장을 예.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바로 이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직자가 거짓말하는 거는 무슨 나쁜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을 찬양했다고도 아, 내 옛날 어려서 그런 거니까 미안하다 사과하면 예. 지나갔을 건데 안 했다고 딱 잡아 뗐다가 좌담한 게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오세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공직자라고 하면은 그 내 땅은 아니지만 내 처가의 땅인데 그걸 안 풀고는 전체가 안 풀어지니까 그 풀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철회 얘기하고 그 대신 나는 여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은 내가 안 갖겠다. 시에다 기부 체납하겠다. 그 정도로 해야 된다. 그 임대 아파트 짓는 그 돈으로 쓰이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해줬으면은 아무 문제 안 돼요. 네. 자기가 개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은. 네. 근데 이건 자기가 또 그냥 해먹고 입 싹 닫고 이제 오세훈이 뭐라고 시장직을 또 걸겠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 행정을 하려고 시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시 이권을 잡으려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MB랑 비슷한데요? 네, MB가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권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오세훈이는 완전히 MB 퀴즈야. 예. 다만 그 MB는 국가를 상대로 해먹은 거고 예. 오세훈이는 시를 상대로 해먹는 캐파가 좀 작긴 작네. 맞아요. 이건 서울시라 소매상이고 예. MB는 재벌이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똑같은 신분은 똑같은 거예요.